안녕하세요. K-POP 조코입니다. 하이브에서 방탄소년단을 맡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실장이 일본 소니 뮤직에 전격 스카웃되었다는 긴급 속보가 전해져서 전 세계 방탄소년단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5월 21일 일본 소니 뮤직 자회사인 콜롬비아 레코드가 전 세계 BTS 팬들을 놀라게 만든 긴급 발표를 했는데요. 이날 콜롬비아 레코드는 긴급 보도문을 통해서 하이브의 김현정 크리에이티브 실장을 전격 스카웃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김현정은 지난 2017년 하이브에 입사한 뒤에 방탄소년단을 책임지는 총괄 기획팀장격인 크리에이티브 실장을 맡아왔었는데요. 지금까지 김현정 크리에이티브 실장은 콜드플레이, 니키미나즈, 하일시, 메간 디 스탈리온 등 수많은 글로벌 아티스트들과 방탄소년단의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진두지휘하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의 크리에이티브 실장인 김현정이 갑자기 하이브를 떠나서 일본 소니뮤직 자회사인 콜롬비아 레코드로 전격 옮긴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김현정 BTS 크리에이티브 실장이 파격적 대우를 받고 스카웃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니버설 뮤직, 워너 뮤직 등과 함께 세계 3대 뮤직 그룹인 소니 뮤직의 콜롬비아 레코드가 방탄소년단의 크리에이티브 실장을 전격 스카웃하였다는 소식에 모두가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